저도 OLED 갖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은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이래저래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자주 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갑자기 나온 이유는요. 아직도 TV를 고르시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OLED와 LED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에요. 원래는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쪽에 훨씬 더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사진 전공이기도 했고 그게 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진보다는 역시나 TV라든지 이미지 보는 것에 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는 저의 지식을 좀 쏟아낸 것들 최근에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뭐 댓글을 다 읽어보시기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요?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TV를 고르는 게 역시나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어요. 제가 OLED와 LED의 기술적인 거라든지 8K라든지 4K라든지 혹은 HD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광고나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진영들 간의 싸움들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시간이 좀 지나고 났더니 그 사이에도 또 틈새를 비집고 또 새로운 모델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떤 걸 고르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찍었던 OLED와 LED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 그거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들은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추가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미니 LED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니 LED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제목을 잘못 따랐는지 역시 조회수가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기술적으로 보였는지 몰라서.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나오는 TV들도 이 미니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TV를 고르시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기술적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 기술적인 얘기를 뭐 자꾸 해봐야 그렇다고 뭐 제가 전문적으로 그걸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설명드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정도의 기술 수준만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래도 제가 물리학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고 영상,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지금 생산돼서 판매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TV들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마 선택될 수 있는 기술은 첫 번째는 OLED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LED라고 해서 TFT LCD 기반의 백라이트를 LED로 대체한 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막 이슈화되고 있는 미니 LED 방식의 디스플레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TV를 이루고 있는 것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겠죠. 뭐 그럼 QLED는 뭐냐? 뭐 QNED는 또 뭐냐? 뭐 이건 뭐 다른 기술 아니냐?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기술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형태의 TV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형이 된 거고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조금 더 추가된 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건 OLED예요. OLED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먼저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거나 OLED는 자발광 소자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자발광 소자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소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색깔들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는 색깔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라는 빛을 잘 섞어서 만들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의 모든 파장의 모든 색깔을 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색깔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바로 스스로 빛을 내게 하는 방법이 OLED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는 LG예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높고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돈도 가장 많이 벌고 비교적 그 시장에서 저렴한 물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회사는 LG입니다. 그래서 LG가 OLED, OLED라는 이 상표명을 가지고 계속 제품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올해 OLED EVO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광고를 하는 그런 형태의 OLED, OLED 패널이 탑재된 TV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가격대의 TV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뭐 소니라든지 파라소닉이라든지 얘네들이 만드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훨씬 더 높긴 한데 그런 것들은 번외로 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 LED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구매해서 쓰라고 만든 것 같진 않고요. 광고용으로 혹은 기술의 보여주기용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TV를 고른다고 그러면 가장 비싼 OLED EVO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 LG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OLED 제품들이 있어요. OLED를 만든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술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그런 게 맞겠죠. 발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주 기술적으로 확 변환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가격도 좀 다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선택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본적으로는 콘트라스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블랙도 표현이 되고요. 아주 밝은 색도 표현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비율이 상당히 넓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서 그 영상을 봤을 때 되게 짠하고 선명한 느낌들을 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해상도라든지 이런 거는 세 가지 종류가 모두 다 비슷해요. 8K냐 4K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정해져 있는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해상도를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밝기에 대한 부분이 아마 OLE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OLED가 각광을 받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죠. 버닝 현상입니다. 이 버닝 현상이라는 건 그 각각 셀에 해당하는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하는 이 셀이 일정한 비율로 밝기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퇴색되는 색깔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생겨서 색깔이 좀 달라지거나 혹은 특정한 픽셀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서 급격히 페이드 현상이 심화돼서 잔상처럼 그 현상이 남아있는 그 현상을 버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로 그걸 계속 사용해서 수명이 닳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버닝이라는 현상은 OLED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TFT LCD 패널도 마찬가지로 염료가 들어가는데 이 염료의 필터가 버닝 현상이 있습니다. 단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수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OLED가 조금 더 퇴색되는 정도가 심했다는 거죠. 요번에 그 LG에서 새로 출시한 그 OLED EVO는 여기에 사용하는 염료를 교체한 겁니다. 듀폰사에서 만든 미국 듀폰사에서 만든 염료를 교체했어요. 뭐 대단히 뭐 새로운 게 막 만들어져서 교체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수명적인 거에 장점이 있다 보니까 요 염료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온 거예요.
염료가 대치되니까 수명이 좀 더 길어졌어요. 근데 이 수명이라는 것은 밝기에 아주 그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밝기를 높게 해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뭐 1500니트라든지 2000니트까지도 OLED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전기만 많이 걸어주면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으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쓰는 시간을 장기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높게 세팅하지 못했던 건데 새로 나온 염료를 이용해서 밝기를 한 20-30% 정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G에서는 이 OLED 이보가 기존 대비 30% 정도 더 색감도 풍부해졌다, 밝아졌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제품이 훨씬 더 개선되고 좋아진 것으로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LED의 기본적인 틀에는 변화가 별로 없지만 내구성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형태가 바로 이 OLED 이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은 네오 QLED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QLED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제가? 뭐 어쨌거나 마케팅적으로 정말 아주 한 방을 날린 그런 의미였죠. 그것 때문에 초기에는 LG하고도 막 그 분쟁도 생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QLED의 그 퀀텀 닷 LED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퀀텀 닷 CTG 한 장을 더 집어넣은 것 외에는 기술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LED 백라이트 방식을 사용하는 TFT LCD 패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을 확장시켜서 미니 LED 방식의 백라이트를 도입하고 거기에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까지 추가해서 네오 QLED라는 제품으로 지금 현재 삼성이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현재 OLED를 TV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OLED에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특허권이 LG한테 지금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선 OLED TV를 내놓고 싶어도 LG의 특허 허락 없이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OLED TV는 대부분 LG 패널을 사용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그걸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중국 회사들이 지금 OLED 패널들을 꽤 많이 내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생산 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LG만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OLED에 대한 분야는 당분간 우리나라가 지배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삼성이 제외가 돼 있어요. 삼성이 물론 작은 형태의 OLED 기술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TV 패널을 만들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는 패널을 생산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시장에서는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서 삼성 입장에서도 이 큰 TV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변칙으로서 QLED라는 제품을 내놓고 엄청난 마케팅과 광고 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적절한 그 타이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이 OLED보다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TFT LCD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단지 퀀텀 닷 디스플레이 하나 정도만 추가한 거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큰 비용을 발생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형태로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서 바로 이 QLED가 전폭적으로 마케팅과 홍보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과 그 다음에 QLED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이름 때문에 이 제품이 지상 최고의 제품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그것들을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대만 진영이라든지 혹은 중국 진영, 뭐 TCL이나 여러 가지 TV 브랜드에서 미니 LED의 백라이트 방식을 사용한 로컬 디밍을 적용해서 보다 밝기를 끌어올린 그런 형태의 TV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도 이 시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선 자기네 제품군을 좀 더 개선시켜야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미니 LED 백라이트를 이용한 바로 네오 QLED라는 방식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오 QLED 방식은 기본적인 특성은 미니 LED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고 TFT LCD의 패널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지 생각보다 사용 연한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영상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T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질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색감이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TV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G에서 새로운 제품명을 하나 내놨어요. QNED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N이 나노셀이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정말 마케팅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QLED를 삼성이 내놨을 때 LG가 상당히 열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QLED라는 명칭을 쓸 다음 차세대 기술이 있어요. 요거는 유기 발광체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퀀텀 닷 발광체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선 아직 제품이 안 나왔지만 삼성이 앞서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퀀텀 닷을 상표명으로 집어넣어서 Q라는 명칭을 쓰니까 LG가 상당히 열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썼지만 이미 홍보랑 마케팅을 충분히 삼성에서 쏟아붓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QNED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이걸 LG가 홍보를 해버렸어요. 왜냐, 이게 왜 그 신의 한 수였냐면 삼성이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QDNED라는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거든요. 여기에 나노 형태의 셀을 집어넣어서 이 퀀텀 닷은 생각보다 다시 큰 편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나노 단위의 셀을 이용한 형태의 기술을 삼성이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고 이미 선점한 특허들도 많고 거의 뭐 양산 단계를 위한 길을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는데 미리 QNED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선점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좀 열받았을 거예요, 이번엔. 어쨌거나 그 이름으로 해서 내놓은 TV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TFT LCD 방식의 TV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오 QLED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단지 네오 QLED에서는 퀀텀 닷 시트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나노셀에 대한 나노셀 그 시트를 사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증폭시켰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방식은 마찬가지로 미니 LED 방식이고요.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면 그냥 사용하면 그냥 밝기만 올라가는데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밝기를 다운시켜서 어두운 부분은 좀 다운시키고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콘트라스트 비율을 좀 더 증가시킨 그런 형태의 TV가 바로 QLED 미니 LED 방식의 TV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TV의 종류를 고르라 그러면 LG에서 나온 OLED 이보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네오 QLED 그리고 다시 LG에서 QLED 미니 LED 요 방식이 아마 선택하실 수 있는 폭에 전부일 거예요. 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TFT LCD에 IPS 패널을 사용하고 뭐 좀 밝기를 올렸던 좀 색깔을 좀 더 좋게 만들었던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형태의 제품들이 됩니다. 그런데 요 제품군들이 아주 마케팅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돼서 가격 정책이 설정이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가격이 완전히 다 그렇게 된다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홍보 라인이나 어떤 마케팅 채널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혼란스럽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OLED가 제일 비싸고요. OLED 이보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LG에서 나온 QNED 미니 LED 방식이 두 번째로 비싸요. 그리고 네오 QLED 방식이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아주 마케팅적인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 정책이에요.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그런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현재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결정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케팅을 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 QLED가
시장에 훨씬 더 많이 보편화돼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삼성의 네오 QLED가 훨씬 더 많은 시장 지배력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OLED를 좀 더 판을 키워보고 싶은 게 LG의 입장인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격을 더 낮추기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가격을 더 낮추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네오 QLED를 만들어주면서 일반 LCD 패널보다는 좀 더 비싸게 TV를 내놨어요. 그래서 OLED하고의 가격 차이를 좀 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OLED가 더 좋은 기술이라는데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OLED 판매량도 같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LG 입장에선 요 사이에 징검다리용으로 QNED 미니 LED 방식의 미니 LED 방식의 TV를 포지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가격이 갭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상위를 선호하는 사람들,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입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마 요 구성, 가격 구성의 그런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졌고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점점 비싼 걸 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TV를 결정해야 되죠. 뭐 설명드렸어요. 뭐 고를 수 있는 거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저한테 질문 오는 것도 다 삼성의 네오 QLED 살 거냐 아니면 OLED 살 거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뭐 QNED 미니 LED 방식의 LG의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한 문의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그 미니 LED에 대한 설명 영상을 먼저 올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미니 LED 방식이 왜 중요하고 왜 이런 것들에 이제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들은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OLED에 대한 거와 LED에 대한 것 차이는 뭐 먼저 보신 영상 OLED와 LED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어쨌거나 TV를 선택하는데 TV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TV는 화질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은 TV가 거의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허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 내가 삼성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 삼성 세탁기도 쓰고 있고 냉장고도 쓰고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삼성 TV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또 하나 그 선택의 추가적인 요소가 되겠죠. 웹 OS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를 보던 뭐 왓챠를 보던 웨이브를 보던 그런 것들이 TV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 안에서 작동되는 웹 OS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TV를 고르는데 화질만이 결정 요소는 아닐 텐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화질이니까 화질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면요. 화질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마 크게 분류를 나눈다 그러면 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기,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건 콘트라스트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정도가 아마 TV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화소가 되는 거는 솔직히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패널을 생산하는 애들이 가장 소비가 잘 되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K가 가장 주력입니다. FHD TV보다 4K가 더 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K를 더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패널상으로. 그래서 4K가 가장 일반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8K는 아마 제가 본 영상들을 좀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활용가치가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화소는 4K짜리 TV가 될 겁니다. UHD TV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색깔이에요. 근데 색깔에 대한 문제는 뭐 광고할 때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30% 더 색깔이 넓어졌어요. 뭐 20% 더 넓어졌어요. 뭐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근데 그 얘기만 따라간다면 아마 지금쯤 재현할 수 없는 색깔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혁신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차원이 다를 정도의 색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색깔들, 특히나 전문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트레이닝 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상을 즐기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 정도는 이미 예전에 결정이 다 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더 좋아진다, 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닥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소랑 색상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고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현재 기술로서는 대부분의 TV들은 색깔 다 잘 나오고요. 영상 뭐 영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그거는 뭐 고민할 여지는 지금 현재로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TV가 DCI P3라는 규격을 거의 다 따르고 있고요. 이 규격을 따른다는 이유는 왜 그 규격을 따라야만 하냐 하면 바로 방송국에서 영상을 생산하는 그 기준에서 그걸 타겟으로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표준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표준을 최대한 잘 따르는 회사여야만이 많은 TV를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이름 들어봤을 법한 TV 제조회사에서 이 색깔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외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밝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비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밝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HDR이라는 걸 차기 규격으로 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찍었던 HDR에 대한 영상 몇 가지 보시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HDR로 가기 위해서 밝기가 좀 더 밝아져야 되는 게 목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1000니트, 1500니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대한 피로도도 증가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볼 때마다 조리개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밝아지는 거, 뭐 2000, 2500, 뭐 3000 이렇게 밝아지면 우리 밝은 날 밖에서 우리 눈에 느끼는 그런 눈부심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밝은 것도 큰 효과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영상 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1000니트에서 1500니트 정도의 밝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니트에서 2000니트 그 사이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넓은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 훨씬 더 사실감 있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낮에 TV를 틀어놔도 그 영상이 주변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정도는 된다 라고 보고 그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TV들 중에서 아마 OLED가 밝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보가 나오면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밝기는 그렇게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오 뭐 QLED라든지 QNED라든지 이런 제품이 밝기는 더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밝기를 끌어올리는 것만 가지고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밝기가 끌어올리면 블랙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 방식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QLED라든지 혹은 QNED라든지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애들은 TFT LCD 방식을 쓰기 때문에 밝기를 끌어올리면 어두운 블랙도 같이 끌어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려고 미니 LED를 이용해서 로컬 디밍을 쓰고 있는 건데 이 미니 LED 방식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요. 로컬 디밍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블럭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밝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은 대략 미니 LED라는 것을 박아놨는데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를 뒤에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4개 단위로 묶어서 보통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컬 디밍 존이 몇 개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 로컬 디밍 존은 지금 현재 2500개에서 3000개를 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해상도는 충분히 많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한 2500개 정도의 블록으로 나눠서 그것만 로컬 디밍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아이디어라기에는 그 미니 LED 사이즈를 더 줄여가지고 지금도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이 해서 뭐 2만 개, 3만 개를 컨트롤해서 로컬 디밍 존을 한 3만 개 정도 만들면 정말 아이디어라고 멋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만들면 OLED랑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이걸 만드는 공정의 복잡성 때문에 가격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패널에서 기본적으로 로컬 디밍 존을 한 2, 3천 개 정도로 제한 두고 있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어두운 블랙과 완벽하게 밝은 화이트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블랙이 뭐 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덩어리로 하나 있으면 그것만 끄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콘트라스트 비율로 놓고 본다 그러면 OLED를 따라갈 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OLED는 그 픽셀 하나하나 단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블랙 재현성은 OLED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화질을 나타내는 단위로 봤을 때, 화질만 놓고 봤을 때 제일 화질이 좋은 걸 꼽아라 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OLED를 당해낼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OLE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섀도우 쪽의 디테일이에요. 어두운 블랙에 대한 디테일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삽니다. 밝은 쪽은 오히려 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OLED가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닝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밝은 쪽에 대한 디테일을 좀 손해보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밝은 쪽의 디테일보다 섀도우 쪽에 대한 디테일은 OLED가 좋고요. 밝은 쪽에 대한 디테일은 반대로 이 미니 LED 방식을 쓰는 TV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영상들에는 오히려 바로 이 그 미니 LED 방식, 기존의 기술을 썼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비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네들 데모 영상을 뿌려주잖아요. 데모 영상을 뿌릴 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OLED 쪽은 블랙이 진짜 많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나 블랙에 아주 밝은 오브제가 있는 거, 뭐 이렇게 아주 시꺼먼데 거기에 물방울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거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니 LED 방식은 그거보다는 아주 밝은데 컬러풀한 영상들이 막 계속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데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V를 고르실 때 데모 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공중파나 혹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동일한 영화를 플레이해 놓고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럼 나는 뭘 골라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죠. 쉽게 뭐 얘기한다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OLED 선택하면 좋죠. OLED 딱 사면 좋잖아요. 뭐 화질도 좋다고 그러고 다 좋대잖아요. 버닝 현상? 뭐 까짓 거 뭐 버닝 되면 또 하나 사면 되죠. 이 뭔 개소리야? 그런 의미에서 비싼 건 비싼 만큼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이게 단순히 뭐 완전히 그 어거지로 비싸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기술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비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OLED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전시되어 있는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OLED TV도 있고 뭐 QLED TV도 있고 뭐 QNED TV도 있고 그래서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지만 집에서 보는 TV는 딱 한 대거든요. 그 TV를 동시에 놓고 보지 않아요. 어떤 집도 똑같은 TV를 두 개 놓고 보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갖다 놓고 보신다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TV보다 화질이 좋은 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제품이잖아요. 새로 나왔으니까. 새로운 기술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가 어두운 형태의 이미지들, 영상이나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 어두운 거를 좀 더 많이 본다. 그러면 OLED가 훨씬 좋은 건 맞습니다. OLED를 선택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보는 영상들이 좀 밝고 화려하고 뭐 아주 빠르고 뭐 이런 영상들이다. 그렇다면 뭐 QLED나 QNED나 이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섀도우나 블랙에 대한 그런 그 니즈가 많지 않다면 오히려 저렴하게 뭐 QLED를 보면서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어두운 쪽을 좀 선호한다 그러면 OLED, 밝은 쪽을 선호하신다 그러면 QLED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고민스러워지신 건 아니죠. TV는 한 대만 놓고 보니까 그 외적인 것들에 좀 더 많은
포션을 두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운드라든지 앞에 사운드바 하나, 뭐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그런 사운드바 하나를 추가하시면 정말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시거나 아니면 뭐 사이즈, 네, 우리 집에 놓을 사이즈는 75인치가 좋은데 75인치 OLED는 너무 비싸, 그러면 나는 그냥 QLED로 갈래.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집이 사이즈 한정이 있어서 65밖에 못 넣는데 뭐 OLED 살 가격이 있어. 그럼 OLED 하나 사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OLED보다 난 좋은 사운드가 중요한데, 그럼 QLED를 사시고 사운드바를 하나 추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같은 가격에 사운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좀 더 쉽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내 환경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상의 완성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위에 있다, 어느 게 하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게 이 부분이냐 요 부분이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설치 환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의 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TV를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 집 TV는 아직도 고장이 안 났어요. 아, 이거 고장이 안 나서 허가를 받을 수 없네요. 만화님의 허가가 없어서 아직도 저는 TFT LCD 방식의 풀 HD도 안 되는 HD TV를 보고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때는 사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이사가기 전에 안 사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OLED 갖고 싶어요. 그래서 몰래 작업실에 하나 사놓을까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쨌거나 좋은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앞서서 만들었던 영상들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 뭐 미니 LED 같은 영상들은 생각보다 제가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달 수 있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뭐 이 제품이 좋아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전반적인 거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제가 답변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하시려면 아주 상세한 정보를 저에게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환경에 맞는 걸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